그러면은 그런 직장인들한테 그 책에 보니까 이제 미래가 네 가지가 있다. 어떤 미래들이 있는 건가요? 그 전에 이제 그 네. 직장인들이 이게 미래 이전에 네네. 그 직장인으로서 막, 그 봉급쟁이라고 얘기하죠. 네네. 직장 생활 해보셨어요? 네. 봉급쟁이, 네. 월급쟁이. 직장인하고 이게 뉘앙스가 좀 네, 다르잖아요. 다르죠. 직장인은 월급쟁이 즐거움이라는 게, 저도 이제 그 경험해 봐서 아는데, 일단 점심 먹는 즐거움. 제가 이제 한국 생산본부에서 근무할 때, 맞아요. 그때 이제 광화문에서 이제 근무를 했는데, 이제 그때는 이제 막 제가 다니던 회사가 정치 바람을 좀 타서, 대통령이 바뀌면 대표가 바뀌어요. 예, 맞아요. 정부 산하기관이라, 그러면 또막 바뀌어 또. 선배들이 왕창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나이는 얼마 안 먹었는데 어떤 이제 그 중고참이 된 거예요. 중고참이. 그러니까 이제 중고참이니까 싸고 맛있는 집은 좀 일찍 가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12시에 가면 자리가 네,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한 11시 반쯤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후다닥 먹죠. 10분이면 먹잖아요. 네, 10분. 그렇죠. 그리고 이제 경복궁을 한 바퀴 돈다거나 아니면 이제 3, 3, 5 모여서 당구 한 게임 치고 1시 반쯤 들어가요. 그래도 누가 뭐라는 사람이 없어. 그렇죠. 그 점심 먹는 즐거움. 또 이게 회식도 지금은 회식을 젊은 사람들이 회식을 하는 걸 꺼려하지만 내돈 주고 먹지 못하는 맛있는 그치, 비싼 거. 음식, 비싼 거. 이거 회사 돈으로 먹는 거냐? 그쵸, 그쵸. 그거 회식의 즐거움. 그리고 즐긴단 말이죠. 지금 딸이 그러고 다니더라고. 그리고 두 번째, 휴가의 즐거움. 휴가의 즐거움이라고 하니까 1년에 365일 중에 며칠 근무하는 것 같아요, 직장인들이. 대표님, 뭐, 언뜻 생각해 한 보면. 달에 20일 정도 근무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러면 240일인데, 제가 볼 때는, 제가 이제 옛날에 그 컨설팅 할때 직무 분석을 했었거든요. 지금 제가 볼땐 365일 중에 200일 근무할까? 뭐 연차 이런 휴가들 있어가지고. 이거 보세요. 일단 토요일, 일요일 빼면 그쵸. 그게 110일이 넘어요. 그러면 240, 50일 남잖아요. 그쵸, 그쵸. 국경일, 공휴일. 국경일, 공휴일, 뭐 여름 휴가. 아니, 국경일, 공휴일만 해도 30, 40일 되죠. 여름 휴가, 연차도 있고. 연차도 있고, 200일 근무 못해. 그런데, 나와보세요. 365일, 속된 말로 개고생해도, 맞아요. 그건 맞습니다. 그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면서도 아침에 출근할 때 웃으면서 출근하는 사람들 거의 없어요. 없죠. 마지못해. 바보들이지. 그리고 이제 월급도 때되면, 뭐 그렇게 해도 때되면 월급 나오거든요. 그쵸. 우리 이런 얘기가 안 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재택근무 많이 하잖아요. 좋은 시절 다간 거지, 코로나 때문에. 2년간. 맞아요. 회사에서 근무하듯이 뭐 상사 째려보는 데서 근무하는 그쵸. 게 아니고, 감시하는 게 아니니까. 처음에는 뭐, 때도 문제 인터넷 들어가서 출근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그쵸. 일을 했는데, 이게 집에서 지방에서 침대에서 이제 하다가 이제 뒤집어 자고 뭐, 그쵸. 이게 늘어지다 보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백수였지만 직장인들은요, 아까 365일, 200일 근무하다가 100일도 근무 안 하는 거잖아요. 그래도 월급이 날짜상 딱 오른다는 거죠. 나오잖아요. 그쵸. 그것도 어떨 때는 성과급도 나오잖아요. 그쵸, 그쵸. 여러분들 퇴사하고 나면 회사의 복지라는 게 얼마나 꿀이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좋은 회사들은 정년까지 가면 이제 결혼도 일찍 해야 돼요. 그러니까 늦게 하면 안 돼. 왜냐면 애들 학자금도 주잖아. 맞아요. 맞아요. 애들 학자금이 연등록금이 그쵸. 1,000만 원 정도 어마어마하죠. 된단 말이에요. 월급쟁이 1억짜리가 1억 연봉이라고 해도 연간 1,000만 원 저축 그쵸. 어려워요. 세금 떼고 하면은 생각보다 적지 그럼 애 않고. 둘이면 2,000만 원이 현찰을 꽂히는 그쵸, 거예요. 그쵸. 그걸 퇴사하는 그 순간 자기 돈을 박아야 돼요. 그쵸. 그래서 저는 강의할 때 회사의 불만, 최고의 재테크는
버티는 거다. 아, 예. 직장인의 강의 가면 제일 관심사가 뭐냐? 네. 버티는 거래. 아니, 그만두는 거래. 네, 그렇죠. 자샤 버텨. 최고의 재테크는 버티는 거야. 정년까지 버텨. 그리고 즐기라 이거지. 네. 그리고 또 교육도 시켜주잖아. 네, 맞아요. 그것도 때 되면 해외 연수도 시켜줘. 네, 그렇죠, 그렇죠. 내 돈 가지고 어떻게 해외 연수를 가? 맞습니다, 그건. 우리 딸도 IMF랜다 저기 이 코로나 오기 전에 네. 미국도 갔다 오고 프랑스도 갔다 오고 일본은 뭐 뻑함 갔다 오고. 야. 지 돈 가요? 그럼 그것 근무일수 따져봐. 그렇죠. 200일도 안 되지 않아 그런 말. 그렇죠, 그렇죠. 회사 돈으로. 그렇죠. 또 이런 경우 있어요. 그런 해외 출장 가잖아요. 자기 알뜰이 하면 다 남아 또. 그럼 혼자 가는 게 아니고 두세 명이 같이 가잖아요. 그럼 방 하나만 잡아도 남는 거 아니야. 각자 방 다 계산해주고 그쵸. 하는데. 그래서 결정적인 건 봉급쟁이 직장인의 즐거움이라는 것은 회사 다니는 즐거움이 결정적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 회사에 다닐 때는 움직이는 것 자체가 회사 돈으로 움직이는 거요. 네네. 그렇죠. 나오면 다 내 돈으로 움직여야죠. 그렇죠. 갑이 아니고 을이란 말이지. 네. 아, 이 책이 저는 이제 그 회사를 일찍 그만두고 빨리 내 살 길을 준비해라 이렇게 봤는데 그게 아니고 최대한 버틸 때까지 버티고 그러면서 내 준비를 하라는 책이었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게 네. 퇴직과 은퇴를 네. 구분을 해야 되는데 네. 퇴직은 기정사실이잖아요. 직장인은 그렇죠? 이제 예. 직장인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직장인의 미래가 뭐예요? 직장인의 가야 되는 길은 네. 뻔해요. 네. 첫 번째가 정년퇴직하는 거예요. 그런데 네. 정년퇴직은 종물주가 도와줘야 정년퇴직이지. 그렇죠. 현실적으로 60까지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렇죠, 그렇죠. 그건 천연기념물이죠. 그러니까 그 패밀리 아니면 네. 패밀리 아시죠? 패밀리. 네, 네, 네. 그 뭐 오너 일가에 뭐 이렇게 피붙이들 이러면 네, 모를까. 네, 네. 이거 두 번째는 그 이제 정년 퇴직 가려고 하면 또 처세에 능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앞서가는 것도 아니고 뒤처지는 것도 아니고 한 7, 8부 능선에서 가는 거야. 네, 네. 있는 듯 없는 듯. 네, 네. 그래 구설수에 오르면 정년까지 못 가. 그게 이제 책방에 가면 처세하기가 네, 그렇죠. 무수히 많아요. 네. 나도 이제 그런 책들을 많이 봤는데 네. 다 뻔한 얘기거든. 그 왜 거기다 투자를 하느냐. 네. 나오는 것보다 중간에 나오는 것보다 정년까지 가는 게 훨씬 조금 전에 얘기한 직장인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만끽하고 나와라 이거지. 두 번째는 네. 최고 경영자가 되는 거죠. 최고 경영자. 근데 최고 네. 경영자는 직장에서 진짜 네. 임원이 된다, 네. 최고 경영자가 된다는 것은 네. 대표가 된다는 건 0.01%도 안 돼요. 그럼 그게 얼마나 노심초사하면서 그쵸, 그쵸. 가정을 버리듯이 하면서 네. 올인해야죠, 진짜. 그렇죠. 네. 그래도 이게 최고 경영자가 되기가 어렵죠. 되면 오래 하신다요? 되면은 네. 오래 할 수도, 오래 하는 그것도 그러니까 네. 최고 경영자 정도까지 가려고 그러면 네. 일단 뭐 임원 중에 올라가야 되는 그쵸, 거니까 그쵸, 예. 그러면 적어도 이제 50초 중반은 된단 말이죠. 그래서 뭐 성과가 좋으면 뭐 60 중반까지도 버틸 수 있고 또 그 정도 되면 네. 60 중반에 이제 회사를 나온다고 그래도 네. 또 이제 협력사들이 네. 또 이제 똑똑한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자기 뭐 아이템을 창출해서 또 만들어 갈 수도 있고. 하여튼 웬만큼 노력해서는 이제 그 최고 경영자가 될 수가 없죠. 네, 그렇죠. 운도 따라야 되고. 그렇죠. 운도 따라야 되고 네. 투자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네. 세 번째 전직이나 이제 이직을 해야 되는데 네. 타직장으로 이제 옮긴다. 네. 이거는 판단을 잘해야 되죠. 그리고 네, 네 번째가 이제 자기 사업을 하는 건데 네. 뭐 자기 사업 쉽지 않죠. 그렇죠. 가장 그 권하고 싶은 거는 네. 정년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도 있죠. 뭐 복권에 그냥 당첨돼가지고 눈먼 돈을 받았다. 근데 그거는 뭐 쉽지 않은 얘기고. 근데 어쨌든
어쨌든 간에 뭐 정년을 가든 최고 경영자가 되든 네. 전직이나 이직을 하든 네. 자기 사업을 하든 직장인은 가장 중요한 게 뭐야? 미래는 언젠가는 나온다는 거죠. 근데 나왔을 때 네. 그 막막함, 네. 막연함, 네. 두려움 네. 이거는 어떤 타임에 나와도 극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준비를 해야 된다. 그렇죠. 그 말씀이시죠. 예, 예, 예. 그 책에 보니까 이제 직장인하고 회사 인간을 구분을 하셨더라고요. 네네. 이게 어떻게 다른 건가요? 이게? 조금 전에 이제 그 봉급쟁이 이제 네. 직장인으로서 즐기고 있는데 네, 네. 즐기다 보면 이제 그 매너리즘에 네, 빠지면서 그렇죠. 네. 현실이 안주로하죠. 그러니까 이게 좀 직장인보다는 월급쟁이, 네. 봉급쟁이, 회사 인간 네. 네. 하면은 이게 긍정적인 이미지보다는 조금 네. 비꼬는 듯한 이미지가 그쵸,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제가 강의를 하려면 네. 책도 많이 봐야 되고 네, 네. 다른 사람이 하는 강의도 그 내 돈 내고 와서 교육을 많이 그쵸. 받거든요. 네, 그쵸. 옛날에 그냥 삼성전자의 네. 그 인사팀장, 네. 인사팀장 하니까 뭐 부장급이 아니고 네. 부사장의 부사장. 네. 근데 이분이 이제 그 강의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네, 네, 봤는데 네. 한 12년 전만 해도 한 10년, 15년 전만 해도 네. 특강을 강의를 이제 부탁을 하면 이런 주제가 많았어요. 직장인의 가치관과 주인 정신, 애사심. 회사에 이제 그거 이거 난감하죠. 그쵸, 예. 모순 보고 주인 정신 가져라고. 그쵸, 그쵸. 속으로 죽이고 싶어요. 뻥치라는 얘기는 뻥. 네. 근데 그 양반 강의를 들었을 때, 네. 아, 이거다. 네. 10에서 20만의 그 사람들을 관리를 하는데, 이제 인재 관리할 때, 네. 세 가지 기준 가지고 한다라고 네. 그러더라고요. 네, 네. 그 첫 번째가, 네. 그 사람 관리, 신입사원 네. 채용할 때도 그렇고 네. 임원 승진시킬 때도 그렇고 퇴사시킬 때도 네. 기준이 신언서판이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신언서판은 아마 들어보셔서 네. 아실 텐데 네. 그렇죠. 이게 이제 그 아주 오랜 세월 당나라 때 네. 당태종이 고위 관료를 네. 인재를 등용할 때 기준이 신언서판이에요. 네. 신은 네. 그 사람의 태도, 네. 행동거지. 네. 그러니까 신입 사원이 면접관 앞으로 올 때 네. 문 열고 들어오는 것만 봐도 이 사람을 채용할 것이다 말 것이다를 안다는 거야. 옷을 아무리 치장을 잘해도 네, 네. 그 일거수일투족에 그 사람의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뭐 진솔하고 성의가 네. 있고 뭐 이런 걸 보인다는 거죠. 네. 그게 이제 신이고 네. 그러니까 예의 태도 네. 이런 것들이 보이고. 그 다음에 언, 네. 그 사람이 구사하는 말은 네. 이게 이력서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은 여기서 나오는 거잖아요. 네, 머리에서. 그쵸. 이게 이제 뇌가 돌아서 이렇게 네. 나오는데 네. 여기 등 게 없으면 뭐가 나오겠어? 거친 말밖에 안 그쵸.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책을 읽었는지,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네. 어떤 경험을 했는지 네. 그러니까 이게 알게 모르게 말에서 나온다는 얘기죠. 이거 사람을 채용할 때 면접관은 그래도 그 회사에서 적지 않은 세월 근무했던 사람들이란 말이죠. 네. 임원들이 보통 면접을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기 부서에 쓸 사람, 그렇죠. 자기 본부에 쓸 사람을 채용을 하는데 네. 그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선은 그 글솜씨거든. 그 기획력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기획력이라는 게 뭐냐, 귀획이라는 것은 네. 자기가 생각한 바를 그림이나 글로 표현하는 게 네. 기획이거든요. 그게 한문풀이가 그래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그 이렇게 페이퍼워크를 못하는 사람은 아무래도 떨어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페이퍼워크의 대다수가 약해요. 왜냐하면 암기력은 뛰어나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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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적 지음은 잘 보는데 네, 네. 창의력이 없다는 그렇죠. 게 그런 네, 얘기거든요. 맞습니다. 그 판이라는 것은 판단하는 네. 것 보면 이 강의를 뭐 이렇게 한 30명 놓고 강의를 했는데 네. 27, 28명은 강의 엑셀런트 했다, 좋았다라고 네. 하는데 두세 놈이 강의 뭐 형편없었다. 그러면 그 사람을 관리를 해야 되는 거지. 그죠? 근데 교육 시스템이 안 돼 있는 회사들은요, 전화가 와요. 네. 그 뭐 이래서 뭐
이재곤 과장이 뭐 이번 강의가 뭐 안 좋았다고 뭐 그래가지고 클레임을 제기를 해요. 네, 네, 네. 그럼 제가 전화를 받으면서 네. 아니 부장님 그 연수원 짬밥이 몇 년 됐어? 그러니까 네. 저희 3년 됐대. 그럼 나머지는 몇 명은 27명은 좋았다는 거예요 반응이. 네, 네. 그럼 27명이 호응도가 좋았다 그러면 그럼 2, 3명이 문제지. 네. 그래서 27명이 강의 안 좋았다 그러고 3명이 좋았다 그러면 네. 그럼 문제가 되지.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제가 강의 다녔던 회사 이제 현대중공업이라는 네. 거대 조직의 연수원장은 네. 그렇게 공도가 반응이 다 80점 이상 나왔는데 뭐 네. 형편없이 쓰고 나간 사람들은 왜 이 그 교육생들한테 얘기 안 합니다. 그게 인사상의 불이익이 가요. 아. 알리질 않는 거지. 아. 이해되시죠? 뭔 말인지. 네, 그게 네. 판단하는 거거든, 판단.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선거할 때 보면 네, 네. 그런 게 보이죠. 네, 네. 이게 팩트가 뭔지도 모르고. 그쵸, 그쵸. 그러니까 안타깝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네. 이 사람이 얘기한 게 이제, 삼성전자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네네네. 자기도 삼성전자에서 성공한 사람이다. 그거 인정을 해야지. 부사장까지 갔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게 삼성전자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은 딱 한 가지라는 거예요. 네. 주인정신과 긍정적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주인정신이 뭐냐 하니까 일을 하는 걸 보면 두 집단이 되는 거예요. 네. 시켜서 하는 사람이 있고 알아서 하는 사람이 되는 거야. 어때? 옛날에 직장 다닐 적에 시켜서 했어요? 알아서 했어요? 알아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만 안 뒀을 텐데. 제 일을 하려고. 그 시켜서 하는 사람들은 네. 시켜서 하니까 기분 별로 안 좋지. 그렇죠. 알아서 하면 네. 기분이 좋고. 근데 시켜서 하는 사람은 타율적인 사람이고 그쵸. 알아서 하는 사람은 자율적인 사람인데 네. 옛날에 이제 회사 다닐 적에 회사 네. 다니는 목적이 뭐예요? 월급 받으려고. 네, 돈 벌러 다니는 네. 거죠. 상태가 안 좋은 사람들은 그런 얘기 합니다. 자아 실현을 해서 다녔다. 그 상태가 안 좋은 인간이죠. 네. 돈 벌러 다니는데 네. 나 만나본 직장인들 돈 번 인간들이 별로 없더라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예, 맞죠. 네, 맞죠. 그리고 네. 이제 회사를 위해서 직장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다니고 있는 직장, 네. 조직을 네. 위해서 출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한둘은 있지 않을까요? 그 상태가 안 좋은 인간들이지. 네, 네. 일단 나를 위해서 다니는 거잖아요. 네. 나를 그렇죠, 위해서. 나를 위해서. 절대. 나를 위해서 그 회사를 선택한 거거든. 물론 그 회사가 나를 선택을 해줬지만. 네, 네. 그 요새 이제 그 신입사원, 이력서 내고 뭐 네. 면접 보고 막 네. 동시에 몇 군데가 직장 다니라 이제 해줬는데도 네. 자기 선택해서 가는 애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회사가 나를 선택하는 것도 있지만 나도 그 회사를 선택하는 그쵸, 거든. 예. 근데 중요한 건 그 회사를 위해서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를 일단 먼저 생각하면서 다닌단 말이죠. 네, 네, 네. 근데 이왕 거기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네. 그 회사가 잘 돼야. 네. 나도 좀 더 얻어먹을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파이를 나눠먹을 파이를 만들어야 좀 더 나눠지지. 그게 아까 얘기한 생각지도 못했던 성과급이 나온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회사를 위해서 다니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다니는 거든. 네. 그러니까 회사를 나를 위해서 다니는 사람들이 네. 아침에 웃으면서 출근해야 되는데 네. 열에 아홉은 다 인상 쓰고 그쵸, 다닌다고. 네. 그 사람들은. 네. 타율적인 사람들이야 대다수가 의식하지 못할 네. 뿐이지. 그러니까 그 자기 만족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부정적인 사고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사람들은 네. 이 회사를 통해서 나를 창출하겠다. 그 일이 즐겁고 배우는 거지.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데이터 수집하고. 네. 그 이따가도 이제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 뭐 TF팀 네. 이런데. 적극적으로 참여하죠. 예. 야, 좀 이거 좀 해라. 안 가. 귀찮고. 그렇죠. 귀찮죠. 네. 그 경력이란 말은요. 네. 경력은 뒤집어 놓으면 역경이야. 네. 역경이 많은 사람이
경력이 많아지는 거죠. 네. 직장에서 다양한 직무를 경험을 하면 네. 그 새로운 직무를 맡게 되면 신입사원 자세로 그걸 그 업무를 또 배워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네. 사원 때는 뭐 가라면 가고 오라면 배우면 되는데 아 이제 뭐 대리 과장 뭐 차장 부장인데 새로운 직무 하라면 하겠어요? 아, 때려친다고. 네, 그렇죠. 그럼 때려치면 안 돼. 버텨야 되거든. 그러니까 일에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때문에 네. 아까 얘기한 부장까지 가는 사람이 10%밖에 안 되는 거야. 아, 그 자이든 타이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환 배치를 시키면 네. 에이 더러워서 그렇죠. 네. 간단 말이죠. 네. 그 바보들이야. 그러니까 경력 관리는 네. 역경 속에서 나온 거예요. 예. 역경을 뒤집으면 경력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네요. 진짜 네. 그게 맞네. 그러니까 그런 리스크를 본인들은 없애려고 하지. 없으면 경력이 쌓이지 않겠네요. 그렇죠. 안주하니까. 네. 그래서 알아서 하는 사람은 직장인이라고 할 수가 있고 네, 네. 시켜서 하는 사람은 봉급쟁이, 월급쟁이 그 근성이 나오는 거지. 아. 저는 이제 그렇게 봅니다. 결국 이제 네. 이 봉급쟁이, 월급쟁이들은 네. 최고의 재테크는 버티는 거죠. 저런 사람들은 이제 임원까지 가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보여. 아 보여요? 보이지. 이거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네. 그 사람 관리할 때 네. 그게 보인단 말이죠. 아. 이게 고수가 네. 기업에서 임원 된다는 건 뭐 이렇게 뭐 뽑기해서 임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인데 처절하게 투쟁을 해서 네. 업무적으로 네. 그 경쟁자를 극복하고 네. 그 자리까지 간 사람들이거든. 이거 만만한 사람들이 아니죠. 그 임원들은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임원은 또 원래 임원의 정의는 임시 직원의 약제가 임원이거든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그게 계약직이거든. 네, 계약직. 네. 그래서 그 계약 기간 내에 뭐 그러니까 뭐 여기서 상무로서 2년 주거든. 네, 네. 2년 주면 2년 내에 성과가 안 나오면 아웃이야. 그러니까 늘 성과를 생각하거든. 야, 그러니까 사람을 잘못 보면 성과를 낼 수가 없지. 그쵸, 그쵸. 그래서 봉급쟁이는 도태시킬 수밖에 없는 거지. 옛날에는 뭐 너 고향이 어디냐 챙기고 너 고등학교 어디 나왔어 챙기고 지금은 못해. 왜냐하면 자기 같이 가니까 운명공동체니까. 그럼 그 회사 인간이라는 게 그 일본에서는 이제 사축이라고 표현하긴 하더라고요. 그죠? 비슷한 개념이죠, 그거랑.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죠.